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필버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게요. 과연 부동산 정단이 필버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자, 매매 정단에서 적용되는 필버프 이론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매매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걸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버프의 제 5법에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전체가 육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진, 오, 신. 요건 등삼천격이라고 했죠, 아까. 등삼천격으로 요것이 양으로 되어 있고, 또 사과도 모두 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럴 경우에는, 모두 양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양의 1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 드러내놓고 남들도 다 알 수 있게끔 공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매매 정단에서 이렇게 육양격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과상 자체로 좋다. 그래서 공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내놔더라도 잘 팔릴 수 있고 거래가 원활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을 한번 볼까요? 과전이 모두 육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적인 일은 기라고 사적인 일은 흉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을 갖고 사적인 일을 할 경우에는 금방 밖으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탈로가 난다. 탈로가 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육양수가 갖춰주면 모름지기 공적으로 써야 한다. 공적으로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공적인 경우에는 모든 거래관계에서 아주 길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과식이 육양의 수로 채워지면 공적인 일을 해야 된다.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걸 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요거 말고도 가택 매매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 있지만, 그 일지 상신이 이렇게 토생금 해서 서로 도와주면 길하다 그랬죠. 또 한 가지, 일간에 화급금에서 일체가 돼 있죠. 이렇게 일체가 돼 있는 경우도 아주 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왕래 수생격이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요것이 요렇게 와서 요렇게 생을 해주면 길할 수가 있고요. 또 요것이 요로 이렇게 와서 얘한테 생을 받으면 길할 수가 있다. 요걸 보고 왕래 수생격이라 그랬죠. 왕래 수생격. 이렇게 왕래 수생격이 돼 있을 경우는 길하다. 그래서 요런 경우로 봤을 때는 길하다. 근데 여기서 또 흉하다는 건 실제 어떻습니까? 요 일지 상신이 여기 정일날이니까 축이 아니라 술이 되겠죠. 묘신이 되려면 묘신이 앉아 있는 경우, 요런 경우는 아주 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탈을 하고 또 뭐 요렇게 탈을 하고 서로 탈기를 당하는 경우에도 아주 흉하다고 봐지는 겁니다. 탈을 당할 때도 상당히 흉하다. 또 간지가 서로 교차 탈을 당하는 경우에도 교차로 서로 뺏어가는 거예요. 얘는 얘 걸 뺏어가고 얘는 얘 걸 뺏어가고, 지금 이 예로는 제대로 된 얘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타난, 과전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타난 건데, 가령 얘가 신금이면 얘는 토가 되겠죠. 토가 되고 얘가 축토니까 얘는 화는 제대로 뺏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뺏기는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도 상당히 흉하다. 요 두 번째는, 아까는 육양수족 수공용해서 여섯 개의 양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여섯 개 음신으로 되어 있는 육음상계 진홈미라 그래서, 자, 삼전이 유해축, 또 사전이 유해축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유해축, 여기도 유해축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사과에도 있고 삼전에도 있네요. 이렇게
삼전 모두가 음으로 돼 있을 때는 모든 일을 사적으로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 가령 부동산 거래 정단이나 매매 정단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삼전이 모두 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정보를 잘 입수하여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음적인 브로커라든가 브로커 맞습니까? 브로커라든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서로 수단과 안 보이는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물밑 작업이라 그러죠. 작업 같은 거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음적인 거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그 양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음상계 진혼미. 그래서 모든 것이 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는 거래를 할 때 좀 사적인 걸 좀 브로커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유신이 삼전에서 왕상했을 때 이럴 때 왕상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기다려라. 우선은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기 전에 기다리면 어떻다?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주식도 한번 알아봅시다. 주식.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유신이 왕상하고 그러면 주식도 갖고 있다. 안 팔고 기다리고 있으면 돈이 되지만. 그 저는 뭐 주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단타로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부동산 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거와 다르게 생각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식도 사서 묵혀놓으면 돈이 될 수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상 뺐다 박았다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본다. 근데 이런 거를 잘 보면 주식도 상당히 이득이 될 수가 있어요. 증권이라든가 유신을 보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청룡으로 청룡 주식 청룡이 유신인 것이 증권이나 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의료품, 제약, 술 이런 경우에는 또 태상이 될 수가 있어요. 태상이 실질적으로 그 유신이 될 수가 있다. 또 피역, 금속 이런 부분은 백호가 바로 주식의 유신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육합이 됐을 경우에는 목재품, 목기, 또 가구 뭐 이런 회사들이 주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 귀인이 저기 뭐야 유신이 되는 주식은 어떤 게 될까요? 귀인이 되는 것은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 회사라든가 이런 경우가 귀인이 되겠죠. 그러면 주작이 부동산 유신은 어떤 걸까요? 주작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 방송, 인터넷 이런 경우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주택거래정단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어차피 주택거래정단도 우리가 주택도 한 번에 어떤 시기라든가 이런 걸 봐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기왕이면 가격을 살 때 좀 싼 가격에 사서 갖고 있다가 비싼 가격에 또 팔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팔면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이 주식시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상당히 폐력격 역명도발사라는 이야기인데 그것까지 쓰진 않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말기가 쉽게 말하면 뱀을 거꾸로 잡는 격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됐든 부동산 거래가 됐든 간에 퇴역격, 아까 퇴역격 했죠. 퇴역격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심을 해야 돼요. 또 귀살이 있는데 또 귀향으로 향하면 이런 경우에도 거래가 안 되고 속을 징글징글하게 쓰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상당히 속을 쓰기니까 요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삼전이 모두 유금으로 돼 있어서 음사는 길하고 공사는 흉하다. 이럴 경우에는 공사보다는 음사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 또 유금이 서로 이어지면 혼미하다. 마치 연못에 빠지는 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질병 진단에서 이런 유근격이 나오면 병이 계속 거의 안 낫는다고 봐야 돼요. 계속 아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요거 유근격, 아까 전에 했던 유근격하고 유근격하고 잘 비교해서 보세요. 자, 필법 제14법 전제 태왕 반제수다. 쉽게 말하면 요거는 뭐냐 하면 제다신약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일간은 약한데 전체 재가 많을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신자진 수국이 형성돼 있어 갖고 여기 일간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요게 재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12천년 공부를 하면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등사, 청룡, 현무 여기도 물론 밤장도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데 요렇게 등사, 현무, 청룡 같은 경우에는 모두 물속에서 사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물에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전부 다 물하고 똑같이 봐주는 거예요. 이 청룡의 위신은 갑인이든 분명히 목입니다. 그죠? 왜 여기 물이 되느냐? 갑인이기 때문에 청룡의 위신은 목이 되지 않느냐? 오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자체도 전부 다 물에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수로 봐준다. 그러면 여기 신자진 자체도 수국이죠. 재성이. 그래서 수국과 수국이 이어져서 두 개의 수국이 형성이 되니까 이 세력의 규모는 어떻다? 두 배로 커질 수가 있다. 거기에 비해서 일간 무토가 이것을 취할 수 있는 시기적이나 토왕절이 아닌 일방적으로 수왕절이라든가 무왕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재를 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삼전의 재상이 이렇게 반듯하게 떠 있어도 그 재는 실제 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취한다. 이게 크고 작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구글려서 전부 이 절에서 구글렸으면 부동산 자체가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크면 이익이 클 것이고 작으면 이익이 작을 것이고 반대로 크면 손해가 더 클 수 있을 것이고 작으면 손해가 더 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익의 대소, 이익이 어떨 경우 크고 어떨 경우 작냐. 일단은 간상에 일간의 록이라든가 일간의 덕신이 이렇게 있어서 우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왕상해야 되겠죠. 왕상해지면 이익이 큽니다. 또 이익 나는 부분에서 손해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삼전이 삼합으로 왕상할 때도 그 덩어리나 규모가 훨씬 더 커서 이익도 커질 수가 있죠. 또 세 번째 본명이나 행년에 요걸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이거 아직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명이죠, 연명. 연명에 여기와 마찬가지로 록이 임에 있어서 있는 경우는, 이럴 경우에는 이익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익이 작은 거는 어떨 때 작냐? 가령, 일간의 둔재를 만드는 경우에요. 그럼 일간의 둔재면 여기가 이제 임수 같은 경우가 일간의 둔재가 되겠죠. 여기 토국수니까 이거 재가 되는데 여기 중간에 있으니까 둔재, 암재라 그러죠. 그래서 얘도 재네요. 이런 경우 재하고 같이 있으니까 명암이 재를 만든다. 그래서 명암 작재격이라 그래요. 이런 경우에 구제에서 굉장히 길어할 수가 있는데 얘는 아니고 얘는 가령 수가 아니고 다른 게 있고 이렇게 둔간만 재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둔재. 둔재는 다른 말로 소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둔재를 믿고 사업을 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업을 망할 수가 있어요. 왜? 둔재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규모가 작은 어떻게 보면 천반에 나타나 있는 재성보다는 희미한 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둔재가 있는 경우 돈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적은 돈이 발생이 되어 있다.
또 두 번째, 요구과에서, 여러분들 요구과 배웠죠? 요구과. 요구과에서 뭡니까? 나는 이 요구과에서 이익이 났을 때는 거의 이익이 작다. 크지도 않고 작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요구과가 나오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사업을 아주 좋지 않으면, 전망이 아주 밝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접어라. 이익이 별로 발생되지 않는다. 그게 요구과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또 이런 경우 조금만, 또 노력제가 있어요. 노력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돈을 알아볼 때 자수성가해서 버는 돈,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타난 노력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재성이 바로 절신에 앉아 있을 경우, 재성이 절신에 앉아 있는데 이게 바로 장생이다. 이럴 경우에는 노력한 만큼 돈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인 건 바라면 안 돼. 노력하는 만큼 돈을 벌 수가 있다. 또 이게 주변이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돼서, 우리가 식상은 식신 상관 안 씁니다. 그냥 식신 상관도 안 쓰고 뭐를 쓴다 그랬어요? 손유로 쓴다 그랬죠? 손유가 이렇게 재유를 생해줬을 때 이런 경우에는 식재관이 되니까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요 절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돈이 끊어지는 돈 아닙니까? 절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수성가형, 노력형 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